예, 이번엔 텐트 치는 교장.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한 달 넘게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인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.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정문 한쪽에 이달 지난달 초죠. 텐트 하나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. 이 학교 기숙사에는 우리가 사감 선생님이라고 하죠. 두 명의 생활 지도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생활 지도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키면서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휴게 시간으로 정해서 학교와 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새벽 휴식 시간에도 각종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반발이 나왔고요.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그 휴게 시간 동안의 기숙사를 비우게 된 겁니다. 이에 교장과 교감이 새벽 시간에 기숙사를 직접 지키고 있는 건데요. 두 사람 모두가 남성이어서 남학생 기숙사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학생 기숙사에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기숙사 정문 앞에 이런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. 상황이 쉽게 끝나질 않자 강원도 교육청도 나서서 대체 인력 투입과 정원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.